자 봅시다. 108의 양의 약 약이 아, 양의 약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잘 봐. 얘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 뭐냐면 첫 번째, 이 약수라는 이 숫자들이 우리가 원래는 혹시 약수의 정의를 알고 있니? 봐봐. 이제 사실은 이제 문자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야. 네가 2 곱하기 6은 12라고 썼어. 그러면 이제 주어하고 보어가 바뀌면서 설명이 돼. 무슨 뜻이냐? 2하고 6을 곱해가지고 12를 만들었잖아. 그치? 그러면 2는 12의 배수고 6도, 아니 2는 12의 약수고 6도 12의 약수야. 마찬가지 12는 2의 배수고 12는 6의 배수도 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수를 배수라고 하고 두 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 중에서 이 곱한 숫자들을 가지고 이 녀석의 약수라고 불러. 알겠지? 이게 서로서로의 관계인데 사실은 그럼 12의 약수가 2하고 6만 있겠냐는 거야. 아니지. 1 곱하기 12도 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4도 되잖아. 근데 뭐 이런 건 안 되나? 이런 건 안 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2도 12의 약수라고 할 수 있어. 있어.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그래서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양의 약수라고 사실 말해줘야 돼. 이 문제는 틀린 문제야. 이렇게 쓰면 안 돼. 수학적으로는. 알겠지? 일반적으로 양의 약수만 다르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왜냐면 봐봐. 두 개 곱해가지고 약수다, 배수다, 약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아주 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얘네도 약수야, 얘네도 배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개수가 어떻게 되냐? 개수가 어차피 유한계야. 그리고, 108을 아주 잘게 쪼개면, 우리가 소인수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러면은, 2로 해주면은, 그럼 6구네, 그치? 그럼 여기 이제 2하고 3이 있고, 여기 3 두 개가 있잖아? 그럼 2, 2개, 3, 3개지.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이란 말이야. 이게 108이야. 그 108을 만드는 숫자들 중에 변수가 2하고 3 두 개밖에 없네. 자, 그럼 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약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잘 봐. 변수가, 사건을 만들어내는 변수가 두 개고 그 다음에 그 변수들이 숫자가 띄엄띄엄 했을 때 수학적으로는 그거를 이산적 변량이라고 불러. 자연수가 대표적으로 이산적 변량이야. 1 다음에 2잖아. 근데 1하고 2 사이에 숫자 있어 없어? 실제로는 있는데 자연수는 없지. 그래서 자연수는 이산적 변량이라고 말해. 근데 실수. 실수는 너 1 다음에 어떤 실수 있는지 너 알아 몰라? 우리 몰라. 1.00001 그거 아니잖아. 막 더 가도 되잖아. 사실 표현도 안 돼. 그럼 사실은 가상의 숫자다? 생각의 숫자야. 뭔지 우리 몰라. 근데 분명히 있어. 그치? 그걸 연속적 변량이라고 불러. 선처럼 이어진 거지 숫자들이. 자, 그 연속적 변량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산적 변량이야. 자, 이산적 변량이고 변수가 두 개일 땐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뭐로 표시할 수 있냐면 표로 해결할 수 있어. 자, 108이라는 숫자를 구성하는 인수는 2하고 3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표를 그리는데 표를 그리는데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 만나는 곳은 곱이야, 곱. 근데 이제 3의 0승하고 어차피 3의 0승도 1이고 2의 0승도 1이지? 자, 그러면 만들어지는 숫자를 써보자. 1, 2, 그 다음에 2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곱해서 쓰는 거야, 곱해서. 오케이? 3,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2,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3제곱, 3의 3제곱 곱하기 2, 3의 3제곱 곱하기 2의 제곱. 됐네? 그러면 이 표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다 뭐야? 약수지. 표에서 그냥 끝났어. 하나도 안 빼뜨릴 수 있어. 개수는 이게 늘 표를 그리면 직사각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개수는 이렇게 곱하면 끝이야. 세 줄, 네 줄 해서 12개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자, 요걸 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싹 다 더하면 그게 뭐냐? 약수의 총합이지. 약수의 총합 공식 절대 외우지 마. 왜 그렇게 나오는지 내가 보여줄게. 잘 봐라. 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패턴이 보이지 않아? 이 3이라는 숫자로 묶어. 3의 제곱이라는 숫자로 묶어. 3의 3제곱이라는 숫자로 묶어. 그러면 자, 어차피 다 더할 거지 지금? 가로줄로 싹싹싹 더하고 마지막에 세로로 싹 다 더해가지고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거든. 지금 만들어내고 싶은 게 뭐야? 여기 있는 모든 약수들의 총합, 그걸 만들고 싶어. 첫 번째 줄은 그냥 쓰자. 1 더하기 2, 2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줄은 3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지. 세 번째 줄은 3의 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네 번째 줄도 3의 3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되지. 이걸 다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 내가? 더하고 싶지. 근데 여기도 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공통분모가 다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묶었어. 그럼 더하기니까 얘네만 남지 않겠어? 그럼 남는 게 뭐야?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3제곱이야. 이게 약수의 총합이야. 이렇게 해서 나온 거라고. 이걸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 표를 그리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오케이? 외우지 말고 너도 꼭 한번 그려봐라. 알겠니? 왜냐? 아니, 표를 여기다만 쓸 게 아니거든. 여기서 배워서 딴 데 쓸 거거든. 근데 이거 보고서 아, 표 그리면 되겠네 이러고 넘어가봐라. 그럼 다음에 네가 표가 안 그려져. 알겠지? 왜? 안 그려봤으니까. 안 그려지는 게 정상이지. 알겠지?